야권에서는 윤석열, 최재형 두 후보 간의 신경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. 윤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은 채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캠프에 합류시킨 걸 두고 최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최 후보는 개파 정치는 안 된다며 윤 후보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는데 윤 후보 측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.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만찬 회동 이튿날인 지난 26일.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 후보 입당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가급적이면 빨리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당해서 우리 당의 경선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. 하지만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입당도 하지 않은 후보를 지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한번 짚어야 되겠다. 두 후보 진영 간 신경전이 확산되자 최 후보는 윤 후보를 정치 파트너이자 동지로 생각한다면서도 개파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내 다른 후보도 있는데 왜 최 후보만 만나야 하냐며 굳이 개파 정치를 들고 나온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당 안팎에선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친이, 친박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친윤, 친최 논란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최 후보는 오늘 처음 공개된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7.9%포인트 차, 이낙연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. TV조선 이미지입니다.